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이콥입니다. 제가 강연을 상당히 많이 가죠.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.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지? 물론 저를 요청을 하는 이제 주최 관계자분들은요. 취업에 대한 강연, 자소서 해주세요, 면접을 해주세요, 뭐 AI 면접을 달아주세요,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저도 20대 때 동일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일직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일직선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첫점과 끝점. 그럼 일직선이 쭉 되잖아요. 그럼 나의 인생도 꼬인 게 아니라 좀 펴져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개의 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 점은 제가 다른 강연에서 말씀드렸는데, 요거는 나에 대한 강점을 찾는 거예요. 나의 DNA, 나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점이고, 그럼 끝의 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해드릴 건데요. 끝의 점은 뭘까요? 꿈이라는 겁니다. 장래희망이죠, 장래희망. 예. 저는 20대 때 동일하게 방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 꿈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. 즉 뭐냐, 꿈이 도달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. 꿈이 어떤 상태로 정해지면 나는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요. 만약에 도달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. 그래서 우리 꿈에 대한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오늘도 내일도 달성할 수 있는 나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, 이 꿈을 가지면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. 내가 꿈이 명확하게 생기면 장애물이 없어질까요? 아니에요. 장애물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납니다.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잖아요.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, 방해하는 환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예전에는 다 무시했던 것들이 장애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. 그럼 제이콥이 이거 왜 해야 되나요? 그 목표가 왜 있어야 돼요? 실프라지 않고 더 어려운데요?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목표가 명확해진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. 결국 이 장애물은 내가 건너가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. 그래서 장애물이 나타나요. 그러면 아... 하고 갑니다. 그래서 결국 추진력이 달라지고 속도와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.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개인마다 다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데, 꿈을 한번 정해보세요.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,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추진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Thank you.